제가 운비 사랑님을 얼마나 존경했는데. 아, 이 헛된 거. 고은비의 이 뮤직박스가 내 인생에 낚였어. 웃어요, 웃어. 카메라. 어머머. 아, 왜 이래요? 아, 여기 저 손을 붙잡고 걸어야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아, 봐봐. 다 손 붙잡고 걷잖아, 저기. 아, 저기도 그러네. 아, 빨리 와. 가만 보면 참 재미있는 사람이야. 미쳤어, 미쳤어. 내가 왜 그 인간을 생각해. 아니, 7년 동안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으면서 왜 나한테 장난이야, 장난이.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아니라고. 아니야, 아니야. 그럼 아니지. 이거 아닌가? 이긴가? 아니지, 이게 아닌가? 여보세요? 희진 씨, 나 당신 남친 어디에요? 네가 알아서 뭐하게, 이 자식아! 꿈이었다고 생각하기 너무나도 아쉬움. 나 아쉽다. 여기 술 한 병 더 주세요. 고 여사. 아니, 뭘 그렇게 놀라고 그래요? 내가 뭐 못 올 때 왔나요? 아, 아니 저 갑자기 왜,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아, 나 없는 동안 월세나 수도세는 뭐 어떻게 하실 건가 궁금해서요. 와, 그거야 뭐 저 자동이체로 통장에서 이렇게 빠져나가잖아. 그러네요. 아, 근데 나한테 뭐 더 할 얘기 남았어? 없어요. 아니, 있어요. 저 이쪽 눈에 뭐가 들어간 것 같은데 좀 봐주실래요? 이상 없는데. 그러면 있자. 이쪽이 더 맑구만. 이상 없는데. 이 남자 오늘따라 핸섬해 보이네. 아니, 이덕화가 아니라 유덕화잖아. 뭘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냐고. 어머머머머. 아니, 누가 뭘 봤다고 지금 이러는 거야. 아, 정말 별꼴이야. 아무튼 귀여워. 응? 아이 놀래라. 희진 씨 이제 와요? 이제 그만하자. 우리 희진 씨 무슨 안 좋은 일 있었구나. 그만하자고. 내가 네 애인이야 뭐야? 나한테 왜 이래? 너 7년 동안 좋아하는 여자 있다며. 그 여자한테 가서 애인 노릇해. 7년 동안 좋아했다던 그 여자 바로 선배예요. 장난하지 말랬다. 어? 장난 아니라니까요. 그전에도 얘기했는데 왜 안 믿어요? 나 선배 진짜 좋아한단 말이에요. 내가 방송국 입사를 왜 했는데요? 선배 보려고. 7년 동안 주위에서 맴돌다가 이제 옆에 다가가서 보려고. 때 아무리 도서관에 자리 없어도 선배 자리는 항상 남아 있던 거 기억나요? 차으려 가까이 갈수록 멀어지는 10km죠.
비 오는 날은 어땠어요? 비 맞고 집에 가본 적 있어요? 자꾸만 밀려오는 사연 놓고 가셨어요? 아, 이거 제 거 아니에요. 선배, 방송국 입사 시험 보러 가는 날은 또 어땠어요? 왜 안 와? 아, 난 몰라 늦었어. 아. IBC 방송국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죠? 나 7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했어요. 그래서 선배 옆에 섰는데 그거 아세요? 나 여전히 선배에겐 작게 느껴지는 거. 나쁜 자식! 선배. 그럼 네가 내 스토커였다는 거 아니야? 그것도 7년씩이나! 절망해요. 내일 데리러 와. 네? 네, 알았어요. 선배, 내일 일찍 데리러 갈게요. 하루가 1년 같아도 혹시나 함께. 아유,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유, 제가 성기엠입니다. 급히 하다 보니 식장 안에서 상견례를 하게 되네요. 이게 다 제 덕입니다, 사부인. 자랑이다 이놈아, 자랑이야 이놈아. 맞잖아요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예, 부탁합니다. 아니, 어떻게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나서 점점 더 부부 같아져? 그럴 거면 그냥 합치든가. 어머, 왜 그래요? 이미 다 정리된 얘기를. 그러게, 우린 그냥 친구처럼 잘 지내는데 뭐. 이게 무슨 친구야, 부부지. 사장님 결혼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결혼식에 우리 신부 보러 가요. 가자. 악수해야지. 가자 우리도 가자. 악수, 악수 안 해? 에이. 소심아 김 차장님. 오. 결혼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건비 씨. 오, 축하해. 네. 잘 살아요. 네. 효선 씨 말이야, 간호사로 있을 때 내가 손 보는 자리 많이 주선해 줬었는데 말이야. 네? 그런 얘기 지금 뭐하러 하세요? 전에 나 좋아했었던 거 효선이한테 비밀이에요? 서로 알아서 좋을 게 없잖아요? 아니, 성기야. 성기야! 잘 살아, 임마! 자기 오늘 너무 멋지다. 정말요? 잠깐만. 부장님. 너 진짜 왜 그래, 이진아? 왜요? 그래, 성기도 결혼하니까 네 허한 마음은 내가 이해하지만 산호재 7년 동안 지고지순 몰라? 그 지고지순이 바로 저거든요. 야, 정신 좀 차려줘. 희진 씨 맞아요.